라이온즈 TV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 이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인 이승현입니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분위기 정말 좋은데 운동이 너무 힘들고, 여기 오니까 뭐, 근데 확실히 운동 힘든 만큼 몸도 좋아지는 것 같고, 야구도 점점 느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너무 힘들어. 오전에 뭐 웨이트? 러닝? 이런 거 간단히 해봤고, 오후에는 이제 캐치볼하고 뭐 피칭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펑고를 받아요. 수비훈련. 네. 다 힘든데 투수조 펑고 받는 것도 힘들고, 저 펑고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계속 안 쉬고 20개를 잡아야 끝나는 그런 연속해서? 네, 러닝이요. 저희 이제 이틀째 날마다 계단 뛰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시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3학년 위주로 해서 좀 컨디션 조절 이런 게 있었는데, 프로에서는 이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컨디션 조절 그런 거 없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더 자율적인 훈련 분위기 같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프로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할 걸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이제 유연성 이런 거라든지 하체 유연성, 하체 쓸 수 있는 그런 거, 하체 중심적인 거 좀 많이 생각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막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 거는 그냥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올 시즌은 안 다치고 이제 야구 오래 하게, 안 다치고 야구 잘할 수 있게 1군에서 공던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코로나가 전보다 좀 줄었는데 여기서 더 안심하지 말고 다 같이 함께 힘내서 이겨내서 야구장에서 다 같이 환호하는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 목표는 올 시즌 1군 선발 등판에서 승하는 거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 앞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경산에서 찹스테이크 한번 나온 적 있는데 그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유튜브를 사장님도 보시거든요. 네. 뭐라 그래야 돼? 단장님이나 보실 텐데 네. 좀 한번 찹스테이크 한번 더 해달라 요청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 소고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해야 돼요? 라이온즈 TV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면 돼요? 지금? 네.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구야? 수인이 아니에요? 삼성 라이온즈 TV. 라이온즈 TV 팬 여러분, 근데 구독했어요 참? 구독은 했죠. 했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구독했어, 구독했어. 무슨 영상 재밌게 봤어요? 제가 최근에 저거 뭐야, 어제 그거 봤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거. 해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좀 더 이제 수단 해야 돼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네, 라이온즈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